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7강 마지막 Grammar in Context 시작하겠습니다. 자, King Alfred, 왕 알프레드는 자, was taking refuge, 피난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in the home, 집인데 of one of his cowherds. 자, one of 뒤에 복수명사 S 들어갔죠. 자, cowherd 하면은 목동. 자, 그의 목동 중에 한 명의 집에 피난 중이었어. 자, 그러나 자, cowherd의 목동의 와이프는 자, didn't know, 몰랐어. 자, 지금 know 뒤에 목적어 자리죠. 의문사, 조동사, 관제분문. 이 알프레드가 누구였는지를 왕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자, 과거의 어느 날, one day, 하루는 자, when the woman, 저 목동의 와이프가 굽고 있을 때 케이크를 자, she, 이 와이프는 had to go, 저 의무죠. had to 뒤에 동사원형. 자, 갔어야 돼. 자, to pitch, patch 하면은 가져오기 위해 자, 물을 from the spring, 스프링은 여기서는 샘. 자, 하면 샘물로부터. 자, 그리고 asked 한 거는 실제 누구예요? 와이프가 요청했어. 자, A, Alfred가 하게 자, to keep eye on 하라고. keep an eye on 하면 지켜보다. 자, 지켜보라고 오븐을 빵 안 태우겠죠, 케이크를. 자, 그러나 왕은 자, daydreaming 분사구조예요. 누가 한다? 왕이 지가 하면서. 그러면은 몽상 하면서. 자, about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getting back, 돌아오는 것을, 그의 힘을, 그러니까 자기 군주의 힘을 되찾는 것을 꿈꾸면서. 자, let's 사역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은 번 썼습니다. 뭐 놔뒀다, 허락했다, 빵이 타도록. 자, when 그 목동의 와이프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 lost her temper, 빡쳤단 말이죠. 화를 냈다. 자, 화를 냈는데 자, with 누구와 함께? 알프레드와. 자, 그러나 자, calm down 했어요. 그래서 누가? 와이프는 calm down 했어요. 그래서 동사 1번, 동사 2번 둘 다 과거 형태죠. 자, when 그녀의 남편이 말했을 때 자, who 또 의문사, 조동사 하나 똑같죠, 여기. 누가? 알프레드가 정말 누구였는지를 말했을 때. 자, 그러나 자, 알프레드는 자, 용서했어요, 그 여자를. 뭐 그때 지가 힘이 없었으니까 용서했겠죠. 자, 여기서도 똑같이 누가? 실제 주원 알프레드가 말하면서 그녀에게. 자, she had been right. 그래서 어법주의해야 돼요. 그녀가 이전에 옳았다고, 떠나기 전에 지켜보라고 했던 말이 맞단 말이죠. 자, 그리고 저에서 might have been 아마 뭐뭐 했을 것이다 아니고 자, 알프레드니까 should have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알프레드가 should have pp 과거의 후회를 나타내죠. 과거의 후회로 해석상 뭐뭐 했어야 했는데 후회로 should have been 뒤에 minding. 자, mind는 마음이죠. 그래서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 케이크들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스탑이 4번 되고요. 이건 위로 올라가서 해야 되네요. 자, 이 이야기는 알프레드가 용서해 주었던 이야기는 자, it's a good example. 그러면 좋은 예시인데 of myth, 신화죠. 자, 신화인데 자, 앞에 나오는 명사인 신화가 있으니까 아, 관계대명사로 들어갔죠. 네. 자, 이 신화는 has been repeatedly retold, 수동으로 썼어요. 자, 반복적으로 retold, 다시 이야기가 되어져. 자, 왜냐하면은 이시 말하는 건 스토리죠. 이 용서해줬던 이야기가 establish 하기 때문에, 설립해주기 때문에 알프레드의 캐릭터 성격을. 자, as는 자격의 로서예요. 자, 젠틀하고 부드럽고 용서를 잘해주는 사람으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면 myth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상 이 사람은 부드럽거나 용서해주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신하들에게 왕을 뭐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해주는 말은 뭐다? 우리 뭐 정치인이라든가 혹은 왕이라든가 귀족들이 이러하게 자기의 사소한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국민들의 대중에게 어떻게 인상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 그래서 뭐 주제는 알프레드 왕의 신화라고 했지만 알프레드의 하찮은 신화를 이용한 국민들의 기만, 이런 식으로 저는 주제를 잡고 싶었습니다. 자, 여튼 이거를 듣기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프레드 왕의 신화.